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시장 빠졌고 사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거의 없어진 상황인데요. 시장 자체는 빠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. 어떤 업종을 지금부터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업종은 어느 쪽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일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간밤 시장이 좀 크게 빠졌어요. 네. 시장에 뭐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페덱스랑 나이키 때문에 네. 시장이 좀 올랐는데 간밤 시장은 좀 크게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주도주들 특히나 자동차 쪽이 좀 크게 빠지면서 네. 오늘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적당히 빠졌어야죠. 네. 많이 빠졌죠. 한 4% 정도 하락했다가 물론 이제 낙폭 좀 줄였어요. 줄이면서 2.5% 정도 마감을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이 평소와 좀 다른 약간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 그 시장을 보면 약간 고용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좀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금리가 결국에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들이요 있기 때문에. 하지만 물가와 관련된 거,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좋게 발표되면 시장은 환호를 합니다. 금리가 안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들.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어느 한쪽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느 한쪽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다만 어저께 제가 왜 하락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던 것은 만약에 금리가 정말 오를 거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막 폭락이 나온 거면 미국 금리가 엄청 올랐어야 되거든요. 근데 금리가 전혀 안 올랐어요. 그냥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나스닥이라든지 S&P 500 지수가 막 3%씩 하락할 것인가? 그건 아니거든요. 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올랐느냐? 달러도 그렇게 안 올랐습니다. 한마디로 그냥 주식만 주구장창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큰 펀드 자금이 청산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왜 청산인지 모릅니다. 청산했다든가 아니면 일단은 현금화하기가 쉬운 게 주식이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큰 손이 됐든 좀 주식 쪽에서 자금을 좀 이탈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니까 한 4시 이후부터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많이 줬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 이상한 하락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해서 뭐 좋게 시장을 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. 일단은 어저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그 미국 시장 그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라면 뭐 다 하락을 했어요. 특히 테슬라가 다시 8%. 특히 어저께 테슬라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할인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죠. 뭐 약간 이제 저가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한 $800 정도 이상의 할인을 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$800인가 $1,500인가 아무튼 할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테슬라가 원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는데 어저께 8% 하락을 했고 나머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% 정도 하락을 하고 어저께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습니다. 엔비디아도 7%. 그러면서 일단 기술주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2차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. 그러면 중소형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주가 많이 하락한다라면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하루가 예상되는 새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현재 수요 악화가 결국에 실적으로 연결이 되니까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간밤 시장에서 그대로 좀 주가에 녹아든 것 같고요.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업종이 있는데 리오프닝 네. 쪽인 것 같아요. 사실
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네. 재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네. 만약에 리오프닝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좀 자산들을 좀 팔겠다라는 네. 이야기까지 네. 내놓았고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는 업종인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보시나요? 뭐 결국엔 꽤는 기승전 중국 리오프닝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이제 중국도 있는데 사실은 한국도 최근에 그쵸? 리오프닝 오늘 마스크, 뭐 마스크 해제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세는 중국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경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죠. 일단은 뭐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요. 중국이 아무리 통계를 거짓말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뭐 현지 상황을 완전히 이거를 통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. 하지만 그렇게 확진자가 급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고 미국도 경험을 했고 모든 나라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것을 경험한다라면 빠르게 좀 더 빨리 리오프닝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된 기업들도 저가 매수를 좀 유입시킬 수 있고요. 또 미국이 어찌되었든 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아직은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자신감을 줬죠.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소비주들에 대한 어떤 반등 이것도 리오프닝과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연말 연초 이슈 자체가 어찌되었든 약간 소비 또 내년에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.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이런 소비주들은 덜 하락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뭐 진에어 같은 항공주들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이번에 15분기만에 이번 4분기가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해운주들. 어저께 많이 올라왔는데 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. H&N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적이다. 특히 현금 보유가 많거든요. 뭐 시가총액이 10조인데 현금이 12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들을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고 SM 같은 엔터사들 전 꾸준히 아직까지는 주목해볼 만하다.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리오프닝 안에서는 항공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? 항공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그 개별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실적이 그래도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고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단거리 노선 특히 일본 그 노선이 상당히 요즘에 티켓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국도 이 개방을 해준다라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중국 관련된 항공 수요도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최근 유가도 좀 하락을 했고 유가 하향 안정화와 함께 항공주는 지금보다 더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어서 5G 업종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 해 5월부터 6월까지는 통신주 자체가 조금 강세였는데 네. 연말로 갈수록 통신 장비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통신주들이 상반기엔 강했고 하반기엔 통신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우주 그러니까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방위청이 좀 만들어졌죠. 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궤도 위성 쪽으로 해서 지금 시장을 좀 확대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 그러냐면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UAM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통신망이 중요한데 이것이 저궤도 위성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뭐 6G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오히려 위성 관련된 섹터가 움직인 게 아니라 통신 장비주 쪽이 더 많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. 또 북미 투자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유지되고 있는 게 올해 내내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중국의 도서서산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서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것. 특히 이런 것들이 옮기기 쉬운 것들이 데이터 센터 위주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. 이런 부분들도 관련된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
이제 다다음 주죠. 1월 첫째 주에 그 CES 2023이 이제 개최를 하는데 화두는 뭐 AI, 뭐 자율주행, 뭐 로봇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공통된 사항이 통신이에요. 통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로봇이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CES의 어떤 기대감들도 통신 장비주의 어떤 관심들을 이끌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만 예전처럼 단순하게 기지국 설치 이런 쪽보다는 지금의 흐름 자체가 이 전파 무선을 전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느냐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HFR이라든지 뭐 솔리드 이런 기업들 계속 주목해 볼 필요 있고 장비 쪽을 보신다라면 그래도 대장주는 아직까지는 KMW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5G 업종은 뭐 CES라는 어쨌든 간에 모멘텀이 한 가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. 이어서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보시나요? 그렇죠. 이게 뭐 소비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또 음식료 업종들은 또 다르게 좀 볼 필요 있죠. 이건 뭐 리오프닝하고 연관성도 있고 또 개별 이슈들이 좀 있죠. 최근에 제가 본 뉴스들 중에 뉴스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런 식품 업체들한테 가격 인상을 좀 늦춰달라, 가격 인상을 조금 자제해달라,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가격은 다 올릴 거 다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. 이미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 인상을 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이미 여름 이후에 많은 가격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곡물 가격 이미 전쟁 전으로 갔고 유가 같은 경우도 다 아시다시피 전쟁 전으로 갔고 뭐 환율도 지금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근데 가격은 올렸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다. 이런 부분들이 또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필수 소비지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불황이 온다고 해도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외식 수요는 줄어들어도 뭐 집에서 오히려 그러면은 식사하는 수요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음식료 업종들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고 또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전통적으로 고배당 섹터가 또 음식료 업종군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도 연말 수급이 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저는 음식료 업종군들 내년에 계속 주목해 볼 만하다.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리온이라든지 뭐 농심,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은 조정시 매수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은 최근 들어서 좀 피난처로 꼽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해 보이고요. 이어서 헬스케어 업종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 쪽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네. 늘었어요. 아무래도 좀 조정도 길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저는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제약 바이오가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 뭐 이런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런 거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죠. 이와 관련해서 약간 정책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장은 먼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고 중국은 이미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장이 제일 크게 형성되어 있고 미국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수요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 계속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이런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라면 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비대면 진료 쪽보다는 오히려 한국판 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희귀난치 그리고 세포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를 2030년까지 3건 이상 신약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만들어내겠다.
는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고 예산도 지금 예비 예타 자금으로 해서 한 3천억 가까이 2,900억 이상 거의 3천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천억 정도를 지금 배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란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정책적인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이제 비대면 쪽으로 보신다라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는 이제 기존의 그 보험사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된 그런 회사가 이제 병원, 의료 서비스 관련된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잘 맞는 치료 이런 거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비대면 의료 시장이 개방이 된다라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영상 의학 관련된 기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보신다라면 전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또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헬스케어 업종까지 짚고 왔고요.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